안녕하세요. 홍연입니다. 2020년 경자년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. 우리 돼지띠 금전운 볼게. 우리 돼지띠 분들 작년까지 되게 안 좋았거든. 작년에 기해년 돼지띠였잖아. 근데 제 돼지띠들이 안 좋았거든. 올해는 돼지띠들 화이팅 해도 됩니다. 화이팅. 올해 돼지띠 분들 되게 좋거든요. 그래갖고 26살 의욕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어.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추진한 애들이 모두들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것 같고, 본인이 화이팅 했던 만큼 주변에서도 이 화이팅 기운을 줄 수가 있어요. 본인의 개발에 힘을 쓰시는 분들 성과가 매우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우리 38살 돼지띠 분들, 이분들도 땀 흘린 대가를 받으실 수 있겠어. 그래서 보상을 조금 받으실 수 있겠고, 금전 운도 상승을 한단 말이야. 그래서 혹시 빌려준 돈 있으면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희망을 조금 가지셔봐도 될 것 같아. 50세 돼지띠 분들 이제 먹구름이 이제 거치고 쨍쨍한 이제 햇빛이 비치단 말이야. 이 50세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향후 3년 동안 좀 괜찮으실 것 같거든. 바짝 당겨야 되는데 내가 항상 그랬지. 콧대 빳빳하게 쓰면 안 된다고. 무너지면 큰일 난다고.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. 그러니까 정말 기운이 좋거든. 좀 돈이 들어오고 이러면 금고 조금 마련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. 요즘 금고 참 이쁘게 잘 나오던데 금고 조금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금전운은 좋은데 건강을 조금 해칠 수가 있어. 왜냐, 금전이 들어온다는 건 내가 바쁘다는 거잖아. 바쁜 만큼 건강에 소홀하실 수 있고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고, 금고는 하나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것도 없어도 맞아요. 금고를 구매를 해놓으면은 좋은 일이 있을까요? 우리가 나중에 금전운이라든지 재물운을 제가 얘기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, 우리 금고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우리 옛날에는 금고가 아니고 개짝이 있었어. 왜 양반집에만 개짝이 있었단 말이야. 그것처럼 지금은 요즘은 작은 금고라도 예쁜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. 이 금고를 가진 다음에 이 금고에 메어질 수 있는 금전이 들어온다고 해요. 그래서 금고를 가지면 우리 재물운이나 금전운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거든. 금고는 아무것도 빌터들 만원짜리 한 장 나눴더라도 금고는 요즘 얼마 안 하더라고. 마련해가지고 집에 또 놔두시면 금전운을 올릴 수 있는,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. 알겠죠? 62살 우리 금전 우리 돼지띠들 볼게요. 그동안 이제 모은 금전이 분명히 많으실 거란 말이야. 그 금고 있으신 분들은 또 금고 안에 돈이 좀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어.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거를 즐겁게 조금 쓰셔도 될 것 같아. 여행도 조금 다니시고 이제 배우자와 좋은 데도 조금 마실 좀 다니시면 될 것 같고, 좀 주변에도 좀 베푼다고 밥도 좀 사시면서 주변에 좀 인덕도 쌓으시면서 주변에 이제 좋으신 분들과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